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이자 유튜버 활동을 하는 김용우는 뉴시스와 스포츠월드 기자 생활을 한 전직 기자입니다. 스포츠월드에 재직할 때에는 만 33세의 최연소 스포츠지 연예부장이 되었는데 원래는 영화 전문 기자였죠. 여배우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여배우의 실명이 난 아이를 기사에 명시하거나 탤런트나 배우 대신 CF 모델 누구누구라고 기사에 적어서 소속사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 동남아 스타 B, 댄서 B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결국 2007년 주연 배우가 자기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고 붕괴해 내가 어떻게 조지나 보라라는 협박성 전화를 걸고 영화가는 기사를 수십 개를 쓰고 새해에 배우들 한복 입혀서 데스크에 인사 보내라는 소리를 해 무려 9개나 되는 영화계 단체를 대동단결시킨 장본인으로 영화계에서 퇴출됩니다. 이후 기자들도 기자로 앉히는 연예기자 중 끝판왕으로 어그로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짓 루머의 온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 활동을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10여 건의 혐의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긴급 체포된 바 있습니다. 최근 한예슬 관련 룸살롱, 버닝썬에 관한 김용호의 폭로는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몇몇 이슈 유튜버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누군가 짜깁기한 약 6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토대로 폭로했는데 심지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프로톤 메일을 쓰는 이 PDF 파일은 버닝썬 승리 성접대 사건을 대한민국에 최초로 보도한 SBS 강경윤 기자도 보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멍멍이 소리라 버린 것을 냉큼 주운 것인데 김용호는 직접적인 증거는커녕 정체불명의 메일이나 카카오톡 제보, 음성 변조된 녹취록을 근거로 떠들어댔는데 사건에 연관된 LA 룸살롱 관계자가 한예슬이 룸살롱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을 직접 밝히면서 김용호의 폭로는 나락으로 갑니다. 2020년 1월 18일 대구 강연회에서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을 두고 예전에 배우 이병헌과 사귀고 동거했다. 지금 그 여성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다고 뉴스에 나온다. 그분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업계에 취재해보니까 유명하더라는 발언으로 장지연 관련 다수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는 마음속에는 장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언론 보도로 인물이 특정된 측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문을 언급한 정도이기에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노련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2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S노종원 변호사가 공식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호는 친형비리 의혹 당시부터 박수홍의 여친이 친형 고소 작전을 각본 및 기획을 했다며 친형을 옹호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음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려던 여자를 반대하고 나선 것도 클럽에서 만나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찬성하겠냐라며 악의적인 폭로를 하지만 박수홍 측은 대꾸도 할 가치도 없는 악성 루머라며 무시했는데 너그러운 처사에 계속해서 퍼뜨리건 악의적인 루머는 대표적으로 박수홍 데이트 폭력, 아내 마약 루머가 그것으로 하다하다 신혼미상에 박수홍의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선을 넘자 고소를 한 것이죠. 김용호는 오히려 땡큐라며 자신의 압박 질문에 답해줘야 할 것이며 자기 방송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지적해달라며 상당히 철면피스러운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박수홍 측 변호사의 성명에도 너가 나보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아서 인스타에 글 올리면 수많은 매체에서 기사가 다 나온다. 본인이 해명하면 된다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했는데요. 김용호는 박수홍의 배우자 김모 씨가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모 씨와 연인 사이였고 같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과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유 씨로부터 벤츠 차량과 용돈을 받았고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친구가 김 씨임을 알면서도 결혼까지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박수홍 배우자와 유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에도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은 채로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한 것인데 그에 반해 박수홍 아내 김 씨는 휴대전화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당히 맞선 것이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뱉는 이유는 결국 돈일 텐데요. 박수홍은 현재 가정사 이외에 대중들에게 꾸준한 선행과 바른 이미지로 굳건한 인물입니다.
마치 성과 악의 대결과도 같은 진실공방인데 김용호는 김건모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편에 설 것이며 술집 여성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김용호가 여자를 끌어안는 영상이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공개되며 내로남불 정황이 포착됩니다. 술집에서 1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성추행 자세라고 밝힌 폭로자는 여성은 계속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있었다고 밝혔죠. 김용호는 2020년 10월 19일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자기 머리가 까맣던 건 20년 전이라고 발뺌을 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DC 인사이드 특수부대 갤러리에서 2019년에 나온 벤의 노래 헤어져줘서 고마워가 흘러나온 점과 영상에 비친 소주병의 좋은데이 모델 김세정이 나와있던 점, 그리고 해당 장소가 2018년에 오픈한 해운삼겹인 점을 밝혀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김용호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김세정은 4살에 좋은데이 모델을 하고 가수벤은 9살에 헤어져줘서 고마워를 부른 것이 되는데요.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김용호가 최소한 타인의 이성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음은 2020년 9월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오인의 건으로 알 수 있죠. 사망 이틀 전 피부 관리 비법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불과 하루 전인 13일에도 SNS에 글을 남겼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다들 의문을 가졌는데요. 오인혜는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로 데뷔한 배우로 같은 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과감한 디자인의 파격적인 빨간 드레스로 화제성을 독식했던 인물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망 기사까지 앞질렀던 그녀의 착장으로 노출로 노이즈 마케팅을 노렸다는 악플과 함께 이에 오인혜는 대표작이 뭐냐고 물으시면 빨간 드레스라고 한다며 이미지 고착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떠나고 1년이 되어갈 무렵 오인혜가 사망 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캡처본에 따르면 오인혜는 다 내 탓이죠. 남 탓하는 건 정말 싫어서 차라리 제 탓을 해요. 모순 덩어리, 돈보다 마음을 주는 게 참 힘들고 비참해지네요. 보고 있겠죠? 절 몸뚱이 하나라고 표현한 그분.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워딩이 아니라고 하며 절 끝까지 왜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이건 범죄입니다. 저는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혼내줘야죠. 끝까지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봐요. 저도 슬프네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고 오인혜의 죽음 그 배후에 김용호와 허황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인혜의 최초 발견자가 허황 변호사로 자신을 저격하는 피드를 보고 계속 연락을 하다가 새로 이사간 아파트로 찾아간 것이었죠. 유튜버 서사장TV가 공개한 내가 소개시켜줬어 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에서 오인혜는 왜 죽은 거야 라는 물음에 김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살이라고 답하며 내가 A를 오인혜에게 소개해줬다라고 말하는데 가짜 사나이 출신으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이근 전 대위도 오인혜 상황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냐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죠. 김용호는 문제의 빨간 드레스 시상식장에서 오인혜를 만나 기사를 써준다며 접근하여 연인관계가 되어 무려 7년을 사귀었는데 그러나 오인혜를 접대하는 술자리에 끌고 다니며 재력가들이나 엔터 사장들에게 가슴 큰 애 있다며 자신의 애인인 오인혜를 접대시키고 실증이 났는지 어쩐지 가세연의 변호사 김세희의 후배 허황을 만나보라며 소개시켜주는 이해 안 가는 행태를 보입니다. 엄연히 가정이 있고 자신의 딸을 공공연하게 노출시킨 유부남이 자신의 내연녀를 접대시키고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오인혜를 두고 지금까지 연예인 두 명을 사귀었는데 이내는 정말 사랑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인혜는 허황과 1년간의 연애를 하며 정착하고 싶어 하지만 김용호와의 관계를 알고 있던 허황이 몸뚱아리를 운운하며 상처를 준 정황이 삭제된 인스타그램에서 드러나고 결국 허황과 김용호가 오인혜를 가지고 다 알면서 놀이개감 삼은 정황이 밝혀지며 오인혜가 자살한 다음 김용호는 곧바로 팔로잉을 끊어버립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 준비를 한 정황으로 김용호와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마당에 2021년 8월 27일 김용호는 남들을 괴물이라고 공격하면서 내 안에 또 하나의 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폭주하기 전에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방송 중단을 선언하지만 그 와중에도 슈퍼챗을 통해 580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 평하는 이가 많았죠. 이어 자신이 저격한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내 칼에 너무 피를 많이 묻힌 게 아닌가 싶었다. 너무 많은 원한이 쌓였다고 말했는데 당시 김용호의 눈물쇼에 넌 괴물이 아니야. 그냥 기생충이야 라고 팩트폭행하는 이근의 글에 한예슬이 박수치는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김용호가 저격해온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에 비해 박수홍은 또 다른 포지션에 이해 가능한 수준의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인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폭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허위로 일어선 자 진실에 당할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남의 가족사에 끼어들어 괜시리 거짓 누머로 누가 보아도 피해자를 공공하게 한 죗값을 무겁게 받기를 바랍니다.